종교인 과세 때문에 제가 국가 재정을 담당하고 조세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7대 동단에 그 어른들 다 찾아뵀었는데 그때 조계사로 우리 자승 당시 총관장님 큰스님 찾아뵌 적이 있었고 또 그때 여러 가지 큰 가르침을 많이 받아서 늘 그 후에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아무튼 배로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런 그 입적 소식 듣고 저는 사실 어젯밤까지 호주 출장 중이었습니다. 그래서 어제는 오는 비행기 하나 있었는데 호주의 소식 듣고 너무 놀랍고 또 아주 참 저도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뵙고 큰 스님 극락왕생 하실 것과 또 속히 속한 사바하셔서 우리 사부주 대중들 중생들에게 다시 그 불법의 큰 도와 또 앞으로 많이 전하시는데 앞으로도 크게 역할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또 우리 자승총무님 큰 스님께서 또 최근에 불법 전파를 해서 많은 애를 쓰지 않으셨습니까? 그래서 속한 사바 하시도록 비는 마음으로 지금 예를 올리고 가는 길입니다.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또 아까 우리 총무장님, 사회국장님 같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불국에 좋은 계기가 되고 부심으로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. 다시 한번 큰 스님 건강하시기 빕니다. 고맙습니다. 네.